안녕하세요. EBS 연기 모드작품 청정리에서 도전 음원을 담당하고 있는 함윤성 선생님입니다. 오늘 몇 번을 가래 꺾어 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예, 또 역시나 평시조 세 편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시조로 들어갑니다. 홍랑의 몇 번을 가래 꺾어라는 시인데요. 홍랑이라는 사람은 기생이죠. 그래서 여성 특유의 어떤 섬세한 감정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을 가지 꺾어 또는 몇 번을 가리어 꺾어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몇 번을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라고 했어요. 님에게 무엇인가를 보내는데 몇 번을 보낸다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님에게 무엇인가를 보낸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나를 생각해주세요, 떠올려주세요 라는 뜻으로 시적화자의 분신도 될 것이고요. 님에게 뭔가를 보내니까 아무래도 좋은 것들을 따로 모아서 또는 좋은 것들을 추려서 보내겠죠. 사랑과 정성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정철의 3인곡을 보면요, 봄에 매화 보내고 여름에 님의 옷 보내고 그리고 가을에 청강 보내고 겨울에는 양춘 보내죠. 이런 것들을 관련 작품으로 기억해 주세요. 3인곡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멤버들은 시적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뜻하면서 또 화자의 분신이기도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중인소재니까. 멤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뭐뭐 의손대라는 얘기는 다른 작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뭐에게 이런 뜻이죠. 그럼 보내노라 님에게 님에게 보낸다라고 해야지 맞는데 그렇죠. 내용의 어떤 순서를 바꾸었잖아. 이런 걸 도치법이라 하죠. 멤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밤비에 세입이 나면 곧 누구라고 나라고 여겨주십시오. 무엇을? 멤버들을 나라고 여기세요. 화자의 분신이 다시 한번 드러난 거겠죠. 그리고 나라고 여기라는 얘기는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시조 볼게요. 박효관님의 님 그린 상사몽이라는 그런 시조인데요. 님을 그린 그린 이거는 그리워하다 라는 뜻인데요. 시적화자의 정서가 되겠죠. 그리고 그림의 정서는 그림의 정서의 속성은 곧 부재와 결핍입니다. 이런 말에서 그립다라는 말에 님을 그리워한다 곧 님과 내가 같이 있지 않다라는 님의 부재라는 상황도 알 수가 있겠네요. 님을 그려는 상사몽이 실솔에 넋이되어 내가 님을 너무나 그려 꿈속에서도 그리웠는데 내가 실솔에 실솔은 귀뚜라미를 뜻하거든요. 실솔에 넋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실솔은 화자의 분신이면서 화자의 마음을 전해주는 소재예요. 왜 그러느냐 살펴볼게요. 취하장 깊은 잠에 님의 방에 들어가서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그렇지, 화자가 실소리도 나는 이토록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잊지 못하고 있는데 나를 잊고 자요. 나를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이놈 이러면서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뭐가 돼? 화자를 잊은 님에 대한 원망과 야속함도 드러납니다. 주된 정서는 당연히 시적화자의 정서는 그리움이죠. 다음 작품 보도록 할게요. 서경덕의 마음이 어린 후이니 라는 작품인데요. 마음이 어린 어리석은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왜? 종장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중운산 깊은 산에 있는 어떤 구름낀 산이에요. 깊은 구름낀 산에 어느 님이 오겠느냐면은 만중운산 때문에 님이 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만중운산은 님과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님이 오겠느냐면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근데 진흙이 부는 바람에 님이 오지 않는다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 진흙이 부는 바람에 혹시나 행여 님인가 하노라 라고 이러고 있어요. 진흙이 부는 바람은 착각의 매개체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 결국 이 마지막 진흥이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 하노라는 뭐를 뜻해요? 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뜻합니다.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소재의 상징적 의미 중요합니다. 멧버들과 실솔 그리고 만중운산이라는 거 이 세 가지 포인트들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조의 장별 의미 구조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할게요.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얘기했습니다. 가에서 멧버들은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가에서 화자는 멧버들을 보여 부재하는 님과 관련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린다. 여러분 가에서 님과 함께했던 과거의 내용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멧버들은 시적화자의 분신이면 사랑과 정성을 뜻하는 말인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나에서 자신의 꿈이 실수로 역시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실수는 화자의 분신이라 말씀드렸죠. 네 번째, 나에서 실수리 자신을 잊고 잠든 임을 깨우길 바란다는 점에서 님에 대한 사랑과 원망의 정서를 동시에 드러낸다. 그렇죠. 다에서 만중운사는 화자와 님의 만남을 방해하는 공간적 배경이다, 장애물이다 가능하네요. 중심 소재를 통해서 문제를 정리해봤고요. 다음 문제,
각 장과 관련해 감상한 내용이다. 가이드 화자는 초장의 행위가 중장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죠. 예. 왜냐면 님에게 보내는 게 중장이 아니라 오타네요. 종장이겠죠? 나라고 여기길 바란다. 1번 가능합니다. 2번 가이드 화자가 중장에 대한 당부의 이유가 종장에 드러난다. 그렇죠. 나라고 여겨주십시오. 간절한 호소 드러나죠? 3번 나에서 초장과 종장의 시적 의미가 상반되는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요. 예. 나에서 시적 화자가 뭐 상반되는 구조가 있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었죠? 예. 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에서 화자가 총장에서처럼 자신을 평가하는 이유가 중장과 총장에 드러난다.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지능이 푸는 바로 님이 아는다는 거 나도 알지만 어? 님인가?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어요. 다에서 중장과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님이 오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총장과 같은 상황을 실제로 기대한다라고 봐야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평시조 3편을 우리가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시조라 해서 중요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표현상의 특징이나 상징적 의미를 많이 묻고 있는 현재의 수능 형태에서는 반드시 이 중요한 소재들이 강조되고는 이런 작품들도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을 기원합니다.